그거는 말도 안 돼. 말이 돼요? 우리 집 강아지도 만 원 더 쓸 것 같은데. 아니 사실 요즘에 밥 한 끼를 어디서 먹어도 만 원이 홀딱 넘어요. 맞아요. 네. 우리가 볼 때는 한 달 생활비가 아니고 최소한 하루 생활비. 그렇죠. 하루 만 원이라 그러면 맞아요. 사실 그것도 적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아끼겠다 할 텐데 한 달? 저거는 너무 MSG를 많이 쳤다. 한 달에 만 원이면 저 하루에 얼마 정도 쓰는 거죠? 한 330원 정도? 1년에 12만 원 쓴다는 건데. 와.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내 집 마련하는 거 진짜 너무 좋겠다. 진절 됐다. 어머 대단하다.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. 네. 차 어차피 뭐 일정할 때 회사 차도 타고 다니고 개인적으로 다닐 때 사실 뭐 동네에서 뭐 하고 이러니까 한 5km 정도는 뛰어당기거든요 저는. 와. 야. 네, 뛰다가 뭐 최고 많이 뛰어본 건 최근에 서울 올라와서 한 12km까지 뛰어봤는데. 와. 그냥 이제 뭐 제 사는 그 구에서 뭐 끝에서 끝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 돼요. 근데 이분이 뛰는 게 제가 보니까 우리랑 달라요. 아, 이분이 특전사 출신이라 막 진짜 이렇게 뛰어다녀서 실제로 뛰어다닐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네. 이승기 선배님도 네.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승기 선배님도 정말 잘 뛰셨거든요. 아, 네. 근데 실제로 그렇게 뛰면서 조금 무릎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 서울 따릉이 있잖아요. 네. 아.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으로 1년치 끌어놨어요. 아. 그 4만 원이면 끊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뭔가 어플 같은 거 뭘 좀 받아갖고 뭐 이벤트 할인. 참여하면 2천 원 할인돼요. 아. 진짜? 38,000원에 끌어놓으면 1년 내내 그 탈 수 있어요. 서울 어딘지. 아무 때나 탈 수 있구나. 네, 옮겨 다닐 수 있고 뭐 그렇게도 하고.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. 그러면은?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. 네. 커피 안 마셔요? 커피? 커피도 뭐 사실 제가 뭐 다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나 뭐 아니면 제가 필요한 데 가면 커피 있잖아요. 거기. 우와. 에? 아 믹스. 아 믹스. 아 커피. 아 근데 사실 커피도 뭐죠 그 선물 있잖아요 보낸 받은 거 있잖아요. 쿠폰. 생일 때 받았던 쿠폰. 커피 쿠폰. 3년 전에 받았던 그거 3년 전에 받았던 그거 냅뒀다가 그럴 때 뭐. 3년씩. 3년 지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? 연장할 수 있어요. 연장하는 거지. 3년 연장을 했다고? 연장 계속할 수 있어요. 안 쓰면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샴푸 같은 거나 이런 걸 막 선물해 주면 친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죠. 얘기해서 아 미안한데 이거 샴푸 어차피 지금 쓰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가져가고 5만원짜리인데 가져가고 그냥 2만원짜리 그냥 뭐 커피 쿠폰으로 바꿔주면 안 되냐. 아 근데 왜냐면 이러면 서로 낭비하는 걸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왜냐면 친한 사이니까. 그렇죠, 친한 네,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죠. 뭐 그렇게 해서 있는 것도 있고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저는 약간 오점이 있는 게 선물을 받았다 했잖아요. 그럼 지인한테 생일 선물이나 이런 선물 안 줍니까? 사실 박군 씨가 예전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. 네. 그때 고민 상담을 했어. 그게 뭐냐면 하도 자기가 지인들한테 많이 퍼준다는 거야. 맞아, 잘 퍼져. 그러면 그 돈은 뭘로 퍼졌냐? 이거야. 진짜로. 아, 선물 드리죠. 그러면은 만 원이 없는데요. 그러니까. 맞아, 맞아.